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충북 옥천에서 포도 담당하고 있는 노욱형입니다. 아,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포도 수확 잘 하셔서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구현은 대부분 다 비가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신가요? 비가림죠? 하우스라든가 가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죠? 예. 예. 그 은산면이 좀 주산지고 포도 샤인마스켓 대부분 다 샤인마스켓이신가요? 캠벨도 좀 있으세요? 예. 아, 저 지난 이제 부여는 영농교육 좀 늦게 하는 편 같은데 보통은 1월 한 둘째 주부터 영농교육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는 이 자료로 샤인마스켓 중심으로 한 자료인데 1월 상순경에 경기도 가평군에 딱 갔는데 샤인을 말씀드리려고 딱 갔는데 갑자기 100% 다 비가림이고 100% 다 그 캠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당황해가지고 굉장히 좀 처음에 힘드는데 그 캠벨 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렇게 올해 돈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 올해 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옥천은 샤인마스켓이 대다수예요. 또 하우스나 가온하우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그 경기도에서 한 두 번 정도 강의를 하고 옥천에서 또 제가 강의를 한 두 번 정도 했어요. 근데 옥천에서 여러분들 돈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돈 많이 못 하셨다는 거예요. 샤인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샤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뭐 샤인 가격이 뭐 제가 볼 때는 그 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또 지금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부터 쭉 알아보고 또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가온 재배가 많은데 가온 재배 같은 경우는 12월 한 중하순이면 하우스를 내려요. 그래서 한 1월 한 5일에서 10일 사이에는 이제 불을 떼기 시작하죠. 불을 한 5도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8도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세요. 5도 정도 시작하시는 분은 한 1월 5일경? 그 정도 때부터 5일경 최저온 5도 세팅해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2도, 3도씩 계속 올리시죠. 그리고 이제 조금 한 10일 넘어서 하시는 분들은 8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도, 3도씩 계속 올라가고요. 제가 이 교육에 앞서서 이제 저 한 바퀴 우리 옥천 지역 그 포도농가들 이렇게 둘러봤는데 지금 이제 한 최저온도 10도 정도 세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온을 하고 나서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이제 딱 터요. 근데 한 지금 보니까 제일 가온을 일찍 하신 농가가 1월 5일부터 이제 가온을 했는데 5도, 최저온도 5도 세팅해서 가보니까 눈에 좀 부풀어 올랐는데 싹은 아직까지 안 났더라고요. 작년에는 이맘 정도의 싹이 났었는데 올해는 싹이 안 난다고 날씨가 좀 최근에 흐려서 비가 좀 와서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가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게 한 5년치 5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격인데 2023년이 요 색이죠. 파란색 여기 제일 밑에 부분에 있죠. 가격이 낮다는 거죠. 밑에 있으면은 선이 밑에 선에 있으면은 가격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부터 해서 이게 2019년 2021년 그래서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게 한 2022년부터 떨어져서 2023년 더 떨어졌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가격이 뭐 그렇게 그 캠벨이나 거봉이 뭐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거봉이나 캠벨에 비해서 샤인마스켓이 가격이 낮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착시현상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거는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자료예요. 뭐 보면 농촌경제연구원 또 통계 그 기간별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유통공사 통계자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 샤인마스크 상품 같은 경우에 7월부터 이제 통계가 잡히는데 7, 8월이 이제 7월, 8월이 가온하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샤인마스크의 가온하우스. 그때 보면 이제 좋은 거 3만 1천원, 3만원 정도 되니까 키로당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낮은 가격은 아니죠. 가온 재배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그렇게 줄진 않았어요. 소득이 그렇게 줄진 않았는데 이제 9월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18,000원, 14,000원. 그럼 키로당 뭐 8,000원, 7,000원,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10월 달에 많이 떨어지죠. 10월 달에는 품질이 좀 좋다고 하더라도 키로당 한 7,000원 선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8월 가격 같은 경우는 샤인이 키로당 가격은 거봉이나 캠벨보다는 높아요. 근데 이제 10월 가격 이쪽으로 가면 이제 조금 낮거나 거봉보다 조금 낮더라고요. 왜냐하면 10월 달에 샤인마스켓 그 출하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 기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약간 가온재배 쪽을 그 추천하는 저희 지역에서 제가 좀 약간 추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좀 들더라도 그때 좀 가격이 좋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저희는 대부분 다 시설하우스가 있고 가온 온풍기라든가 뭐 보온 커튼 뭐 천창 커튼 이런 시설들이 완비된 농가가 많아서 이제 가온 재배를 했을 때 가격이 좋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제가 유도를 하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축열물 주머니 같은 거 쓰시는 분 계실까요? 그런 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2022년도에 추석이 좀 빨랐죠. 그래서 미숙화 상태에서 출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샤인마스크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그 다음 년도에 축열물 주머니를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축열물 주머니를 넣었을 때는 이제 습기가 그래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빨라진다고 하니까 조금 빨리 출하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축열물 주머니를 좀 많이 넣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 정도 시기에. 그리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온도 관리라든가 습기를 좀 당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중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2023년 가격인데 역시 맨 아랫부분에 있죠. 어쨌든 샤인마스켓은 2023년에 가장 낮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가격 하락은 분명한 거죠. 언제 제일 높았을까요? 예. 2019년에 굉장히 높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2019년에 포도를 이제 제가 2014년에도 포도를 봤지만 다시 포도를 업무를 맡은 게 2019년도예요. 근데 2019년도만 해도 샤인마스켓이 그때 많지 않았어요. 저희 지역에만 해도.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영동, 김천, 상주, 영천 이런 데 막 돈을 하니까 그때 이제 샤인마스켓 막 올려들었어요. 그래서 견학을 가는데 그때 45인스버스가 제가 지금 이 지도직으로 들어온 지 근 20년 됐는데 그 견학 갈 때 버스 45인승 버스가 꽉 찬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19년에 코로나 전이죠. 그때는 현전차 교육 갈 때 거의 뭐 그 버스가 45명이 꽉 찼었어요. 그 정도로 그 인기가 많아서 좀 가격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또 신품종 사업을 하는데 다른 뭐 충남이라든가 뭐 홍주 다른 저희가 신품종 사업을 했었는데 샤인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 이거 5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르려고 해요. 그 충남이나 이런 것도 자르고 다시 샤인으로 바꾸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항상 그 높은 가격이 제가 그분들 설득할 때 항상 이렇게 높은 가격이 그 유지되는 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 지금 뒤따라가면 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충남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그때 하는 설득을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지금 그때 우리 충남 그 시범사업 단지가 지금 수출도 하고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충남이 잘 나가요. 좋은 가격으로.
백화점에 뭐 인터넷 뭐 유통망 인터넷 판매망에 그게 제 말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설득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딱 맞는 거예요. 오히려 뭐 밭대기도 샤인마스켓은 포절은 안 사가요. 뭐 자욱이라든가 충라 이런 거는 막 귀하니까 캠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포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 자욱 줄 테니까 샤인도 같이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2019년 20년에 진짜 그 슈퍼스타 거의 뭐 슈퍼스타 같은 그 위치에서 지금은 좀 자욱이나 이런 다른 흑색계 거봉계통 포도보다 밀리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아직까지는 그래도 샤인마스켓이 좋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아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를 심을까요? 막 고민을 해요. 앞으로 샤인 가격 떨어진다는데 샤인 말고 뭐가 좋을까요? 막 여쭤보시다가 결국은 샤인 심으시더라고. 근데 요즘은 작년 올해 뭐 재작년 요즘은 뭐를 심을까요? 이제 샤인 마스크 가격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고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샤인 말고 뭐를 심을까요? 막 고민을 하시다가 예전에는 다 샤인 결국 샤인 심으셨었는데 지금은 다른 걸 심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품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르죠.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샤인마스켓 퇴직하신 저희 선배님은 샤인마스켓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 이제 농가들 관심을 가질 때 샤인을 그렇게 추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품종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모험을 가지고 내가 못 됐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초보자분들은 가장 대중적인 품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샤인 마스켓이나 자욱이나 뭐 캠벨이나.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제 새로운 품종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품종은 항상 100%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품종 항상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특별히 노하우가 없거나 자신이 없을 때는 내가 무슨 어떤 특별한 그 생각을 갖지 않으셨으면 그냥 무난한 품종 샤인마스켓을 잘 져가지고 이렇게 품질 높이는 고품질화되는 방향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캠벨 가격 좋다 그러죠. 이게 2023년 가격, 2023년도 가격인데 굉장히 높죠? 네, 높긴 높아요. 많이 올랐어요. 이게 5kg인데 그래도 키로당 여기 7월달 이게 7월달이 시설포도 요 8월 이제 하순경부터 비가림 나오고 뭐 이때가 저장포도도 나오는데 저장을 안 하죠. 그래도 키로당 뭐 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샤인마스켓은 7, 8월에 키로당 15,000원 됐잖아요. 그러니까 키로당 단가로 보면 샤인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니 캠벨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7월달, 8월달 가온 포도일 경우에는 샤인마스켓 가격이 더 좋다. 그런데 이제 9월달, 10월달 사실은 뭐 캠벨은 8월달, 9월달 여기 이제 비가리 7월달 여기 시설이니까 사실 8월달 가격으로 비교를 해야죠. 그러면 10,000원. 근데 이제 괜찮은 거죠. 대신 네, 10,000원 정도면 좋은 그 품질 좋을 때. 예. 아무래도 캠벨이 조금 쉬워요. 그 샤인보다는. 예. 투입비도 제 생각에 조금 그 경영비도 조금 덜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그랬을 때는 괜찮다. 그래서 8월달 정도에 출하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10,000원 안 되지만 8,000원, 9,000원 키로당 이렇게 되고 거봉이 같은 경우에 7, 8월에 3만원, 24,000원 정도 되니까 사실은 샤인보다 조금 떨어지죠.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가온 재배 하시는 경우는 아직까지도 샤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근데
요 9월달, 10월달 되면 차이는 조금 떨어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거봉이나 캠벨이 워낙 요즘은 귀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 뭐 좀 흑색계 자욱이나 뭐 흑색계 삼회차 포도나 뭐 캠벨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아요. 희소하니까 일단 희소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중품이라고 하더라도 한 7-8월에는 13,000원, 12,000원 요 정도 선, 9-10월에는 7,000원, 6,000원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이에요. 근데 이제 이 표상으로만 보면은 빨간 게 2023년인데 좋죠. 가격이 메뉴에 있고, 그리고 예, 빨간 선이 그래도 우편에 있죠. 작년에도 가격이 높았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는 뭐 거봉계나 샤인 캠벨 가격이 비교적 좋은 편이고, 샤인마스켓은 약간 하락세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샤인 지금 가격도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다. 기존에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낮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하락세. 지금 재료 면적은 사실은 비가림이 대다수예요. 11,000헥타르가 넘고, 그 다음에 무가온이 3,400헥타르, 가온 재배하시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죠. 370헥타르.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포도 재배 면적이 한 200헥타르 정도 되는데, 가온 재배가 많기 때문에 그 가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재배 면적이. 그러니까 가온 재배하면 이제 출하를 빨리 해서 그래도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격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운영 중에 가온 재배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자라고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품종별 재배 면적도 보시면 예전에는 캠벨이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은 샤인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캠벨, 그 다음에 뭐 거봉 계통. 근데 그 작년에 대부분 다 샤인 마스켓 재배하시죠? 그리고 캠벨 재배하시는 분 좀 계신가요? 네. 근데 작년에 그 재배를 하시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셨을까요?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알속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청취가 많이 돼요. 예? 청취가 많이 돼요? 예? 수정이 안 돼가지고 청취가 많다. 아, 수정이 안 된다고요? 하여튼 제가 그 저희 지역 옥천에서도 아니면 다른 지역 경기도 쪽에서도 물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화진, 꽃돌이, 그 두 번째 열과, 요 두 가지가 가장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샤인마스켓은 지베리안 처리 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베리안 처리해서 뭐 수분 수정 하는데 뭐 캠벨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 원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수분 수정이 잘 되고, 그리고 화수정리 아시죠? 화수정리를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화수정리 몇 센치 정도 하시나요? 화수정리 뭐 유목일 때는 조금 5cm, 6cm 뭐 이렇게 좀 길게 하시고, 그리고 성목일 때는 세력에 따라서 한 뭐 제 손가락 두 마디가 한 4cm 정도 돼요. 4cm 조금 넘거나, 여자분들은 한 4cm 조금 되거나 조금 안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3cm에서 4cm 사이로 하시죠. 그래서 그 정도면 뭐 600g, 700g 통이 생산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알속기를 좀 알속기, 그 화수정형, 꽃송이 정형을 좀 효율적으로, 너무 길게 하면 나중에 알속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나무의 세력을 잘 파악을 해서 한 600g, 700g 통이를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대략은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에서 조금 안 되게 요 정도 하면은 한 3년생 이상, 3-4년생 이상 성목에서는 대략 맞을 거예요. 보통 수세면은. 그래서 이제 할 때 손가락 두 마디 딱 해서 화수정을 해라. 근데 좀 일찍 할 때는 더 짧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크니까. 그리고 내가 송이를 좀 작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더 짧게 하는 거죠.
짧게 해서 작은 송이를 만들면 당도는 높아지죠. 그래서 직판 재배하시는 분들은 송이를 조금 작게 해서 당도를 높게 하고 식감을 좋게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공판장에서는 뭐 700g 송이가 가장 좋지만 그 뭐 수출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수출하시는 분들은 크게 만들고 1kg씩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길게 하는 거고 4.5cm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근데 하여튼 화수 정형을 길게 하면 알쏭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화수 정형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알쏭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당이 안 오른다, 뭐 껍질이 찢어진다, 열과가 난다, 뭐 식감이 떨어진다, 껍질이 질기다. 그 원인이 뭐냐고 막 물어보시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강압성을 하고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려가지고 꽃송이를 만들고 포도를 만드는데 너무 송이를 많이 달고 너무 크게 달고 알쏭기를 너무 늦게 하고 그러면은 그 한정된 내 그 양분을 가지고 이 열매들을 먹여 살리겠어요? 좋은 포도를 만들겠어요? 못 만들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재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쏭기를 늦게 하면 결국은 떨프레들까지 다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쏭기를 가능하면 좀 빨리 해라. 보통은 1차 처리 끝나고 30일 안에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면적이 크면 그게 좀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꽃이 일제히 딱 피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심할 경우에는 뭐 보름에서 한 달 이렇게 걸리거든요. 첫 꽃 피는 거하고 마지막 꽃 피는 거하고. 하지만 노력해라. 알쏭기를 일찍 하려고. 그래서 알쏭기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송이를 좀 정확하게 좀 짧게 해라. 쓸데없이 길게 하지 말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 내가 익혀야죠. 그래서 제가 그 알쏭기를 좀 일찍 하게 되면 내가 출하할 애들만 양분을 효율적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알쏭기를 일찍 하게 되면 양분이 충분하니까 표피층이 잘 발달해요. 그러면 나중에 열과도 상대적으로 없고 당도도 잘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정예를 일찍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군대 가면 뭐 특공대 선발하듯이 초기에 선발해가지고 걔네들 잘 훈련시키면 걔네들이 더 높은 그 역량을 기르는데 계속 어중이 떠중이 계속 같이 이렇게 섞어놓고 나중에 선발을 하면 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알쏭기를 좀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면적이 커서 진짜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어려울 때도 작년보다는 빠르게 내년은 올해보다 빠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알쏭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쏭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알쏭기 하실 때 또 많이 사람을 쓰죠.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기술적 알쏭기 굉장히 빠르고 잘 하시는 분들. 사실 그런 데는 저는 돈을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그분들이 잘하면 근데 뭐 그분들이 와서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주인이 또 다 손보죠. 하지만 하여튼 알쏭기 잘하신 분들은 불러다가 일을 시킨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알쏭기를 좀 빨리 하시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누구나 다 아시죠. 그리고 이게 알쏭기를 빨리 하는 것이 그거랑 또 연결되어 있어요. 또 많이 달면 안 되죠. 너무 진부한 말이라 이 말을 계속하면 다들 아 뭐 특별한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 조건, 과다 착가를 지향한다. 지금 보통 주간거리 3m 정도 띄우세요? 주간거리? 네. 3m, 4m, 5m요? 네. 예, 많이 뛰시는구나. 폭은요, 폭. 예? 3m. 3m? 3m. 어, 와.
말이지. 보통은 이제 보통 말이 하시는 게 주방거리 3m에다가 폭 2m 50에서 2m 50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5m, 3m 정도 하셨으면 굉장히 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온포도에서는 오히려 좁게 심어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좀 따고 잘라가지고 주지연장기 받아가지고 주간거리를 넓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세가 계속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보통 제가 볼 때는 주간거리 3m에 폭이 2.5m면 300평에 100주 들어가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 3m 폭 2m 50 폭 그 한 나무에 50송이 정도 다리면 아우 괜찮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한 300평당 4톤, 5톤 막 이렇게 다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가지당 다 두 개씩 달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당도가 안 올라가고 품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교육할 때는 아이 뭐 한 4m, 2m 50 폭에 한 50송이만 달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300평이면 100나무죠. 그러면 3,000송이, 아, 5,000송이가 되는 거죠, 5,000송이. 그죠? 근데 600g이라고 치면, 평균 600g이라고 치면, 송이당 600g이라고 치면 한 3톤 정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 너무 많이 다르니까 아우 3톤만 달아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욕심 너무 많아가지고 4톤씩 다니까 5톤씩 다니까. 근데 지금은 2.4톤 넘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아까 그 한 나무에 한 40송이 넘지 않게 35송이 정도 달면 대략 한 2.4톤, 2.3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2톤만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거리 같은 경우는 한 뭐 2톤 정도 달아가지고 품질을 당도도 높게 하고 식감을 좋게 해서 직거래로 팔으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적게 달아가지고 비싼 가격에 직거래 마음으로 잘 팔으면. 근데 이제 곰팡장 같은 경우는 뭐 꼭 그게 그렇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양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한 뭐 2.4톤 정도 달아라. 그 정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보통 얼마나 다세요? 가지당 뭐 다 다세요? 예전에는 가지당 두 개씩 달았어요. 하나 정도 다시죠? 네. 보통 뭐 700g 기준으로 뭐 0.8송이를 달아라. 가지당 500g 기준으로 뭐 한 송이를 달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는 좀 하기 힘드시죠? 가지당 적정 수세의 가지는 한 송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좀 수세가 센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작은 송이로 두 송이 정도. 너무 약한 건 달지 마시고. 그래서 평균 한 송이 정도 이렇게 다시면 대략 그 2.5톤 밑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농가마다 다 다르죠. 네,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다세요? 그 정도 다세요? 네. 아, 그 정도 다시는구나. 그럼 잘 하시는 거네. 제가 은산포도 사서 한번 먹어봤어요. 아울렛 옆에 뭐 은산포도 농협인가 거기서 팔더라고요. 저도 이제 포도는 많지만 저도 사무실에 포도를 키우고 저희 집도 포도농사를 져요. 지금도 안 짓지만. 그러니까 포도는 항상 많고 과일은 많은데 연구 차원에서 공부 겸 해서 이렇게 제가 가끔 어디 가면은 이렇게 사거든요. 한 박스씩. 그래서 먹어보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연구하려고. 먹어보는데 맛있더라고요. 은산포도 제가 산 거는. 예. 그래서 그렇게 잘 하시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돈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별로 안 하셨나 본데? 아, 나 가평 가니까 이 말 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100분 정도 오셨거든요. 그 100분이 한 아, 다 돈 잘 했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예, 여기 아니시구나. 옥천이랑 똑같네. 옥천도 제가 여쭤보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예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많이 달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게 저장량 축적.
저장량분 축적 언제 되죠? 저장량분 축적기가 수확 후부터 대략 낙엽 질 때까지라고 하거든요. 저장량분 축적기. 이때 도장하지 않도록 막 그 감사비료로 질소비료 좀 주잖아요. 뭐 이렇게 수확하고 나서 뭐 유한 주신 분도 계시고 요소 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물타서도 주시고 뭐 그러시더라고. 뭐 이렇게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포도 생산 포도 그 맹리라고 나무도 고생을 했으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미역국 먹듯이 감사비료를 질소질비료 좀 주는 거죠. 요소 뭐 0.5% 타가지고 한 마리에 한 40g 정도 타가지고 연면식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든 수확 후에도 막 너무 쑥쑥 자란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 역시 수확 후에도 너무가 쑥쑥 자라요. 그래. 예, 그러면 나중에 낙엽 잘 쳤나요? 아니 낙엽이 아니고 단풍. 예, 단풍이 좀 들어야 돼요. 단풍이 비료를 막 특히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낙엽이 잘 안 옵니다. 계속 파래요. 단풍이 10월 말 11월 초 되면 단풍 들어야 되는데 그냥 파래요. 그래서 나중에 서리마다 그냥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잎에 있는 양분을 충분히 다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가지에서 나무에서 다 회수를 해서 뿌리까지 내려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잎이 퍼르면 그 아까운 양분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뚝뚝 떨어져가지고 서리마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다 회수를 해야 돼요. 나무에서 가지에서. 그래야지 등숙이 잘 되고 저장량분 축적이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무는 동해에도 강하죠. 그리고 건조해도 강해요. 건조해. 마르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봄 되면 생육이 좋아요. 그리고 꽃도 잘 피어요. 그리고 과립도 커지고 당도도 잘 오르고 결국은 좋은 포도를 만들죠. 그래서 수확 후부터 낙엽이 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물을 주시고 너무 웃자라는 나무는 질소비를 주지 마시고 오히려 인삼가리 같은 거 있죠. 좀 억제하는 비료 그런 거 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비료를 주실 때는 항상 수확한 다음에 첫 번째 하실 게 토양 검정, 토양 분석을 꼭 하세요. 그래서 내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안 상태에서 이제 비료를 주는 거죠. 퇴비를 주고. 근데 굳이 내 땅을 모르면 굳이 필요 없는 비료를 주면 돈만 들이고 효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확하고 나시면 토양 분석하시고 내 비료를 어떻게 줄 것인지 퇴비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엿분석 부여해 주는지 모르겠네. 사실 엿분석도 하면 좋아요. 엿분석도 이제 송이가 있으면 그 위 다섯 잎 여섯 잎 따가지고 중성 세제 같은 걸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엿분석을 해가지고 옆에 어떤 그 영양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그냥 짐작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내 나무에 내 잎이 영양 상태가 이러니까 어떻게 영양제를 주고 어떻게 비료를 하고 어떻게 수세관리 물관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그 하면 좋죠.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전에도 막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과학적 시비를 하셔야 돼요. 주먹구구가 아니에요. 옆밭에서 이렇게 했어 하면 그대로 따라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옆밭하고 내 밭은 토양도 다르고 나무도 다른데 똑같이 따라하면 뭐 맞지가 않죠. 옆에 아들은 되게 외향적이에요. 내 아들은 되게 내성적이야. 근데
외향적인 아들을 다루듯이 내향적인 아들을 다루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을 잘 파악해야지 잘 기를 수 있듯이 내 포도나무, 내 포도밭의 토양을 잘 알아야지 포도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토양 분석하시고 엿 분석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비료를 하시는 거죠.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적정 잎수를 확보한다. 잎수가 몇 잎 정도 하세요? 한 가지에 열 장 정도 하세요? 10장 정도? 글쎄, 잎은 사실 뭐 12잎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5잎까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뭐 하기 나름이죠, 그건.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국가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12잎에서 뭐 15잎 그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잎 기준으로. 부초는 겉수는 따내고. 그 정도 되면 대략 괜찮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있죠? 광합성이 중요한데, 광합성을 잘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햇빛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연면적 지수, 잎의 총 면적합을 토양 면적으로 나눴을 때, 연면적 지수 2, 3, 요 정도가 좋다. 뭐, 햇빛이 바닥에 15% 정도 뭐 들어와야 좋다, 20% 정도 들어와야 좋다, 이런 말 대략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햇빛이 광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예.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햇빛을 받아서 포도당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산소를 내보내죠. 어쨌든 물이 중요하고 이산화탄소는 많잖아요. 공기 중에 햇빛이 중요하고. 그래서 광합성을 잘 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뭐 있죠? 병해충 방제를 잘 해야죠. 샤인마스켓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병해충 중에서? 응애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따 사진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병해충을 잘 잡아야 돼요. 저 이 교육 오기 전에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 막 응애약 치시더라고요. 가온제비긴 하지만 벌써 막 응애약을 쳐요. 잘 치시는 게 뭐 저희 지역에 구운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생장 저해제래요. 응애 생장 저해제. 그리고 뭐 한 잎이 한 4엽 정도 됐을 때, 4-5엽 됐을 때 한번 치시고, 또 이제 지베를린 처리할 무렵부터는 막 온도가 올라가면서 막 엄청 개체수가 늘어나죠. 그때부터는 이제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연무기 있죠. 연무기 같은 방독면 쓰고 막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PLS법에 딱 맞는 약을 썼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방독면 쓰고 막 하시면 응애 그때 막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들러매고 방독면 써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응애 뚝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면 응애 걱정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 석회유황합제 있죠. 제가 지난달에 우리 석회유황합, 우리 옥천에서 교육할 때도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 쓰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100명, 150명 이렇게, 150명 이렇게 오셨는데도 별로 이렇게 쓰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농약방에 제가 물어봤어요. 석회유황합제나 석회보르도액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좀 가져가시는 분들 계시냐 여쭤보니까 별로 없대요, 포도는. 몰라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포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석회영합제나 뭐 석회보르도액이나 이런 걸 써요. 그래서 현지연찬 교육 이제 갔다 온데 저희 이제 새로 기농하시는 분들, 뭐 공부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보고 나서 석회영합제 치겠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과제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석회유황합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석회유황합제라는 게 이제 황이죠, 황.
그리고 이제 석회, 칼슘이죠. 사실 그게 막 뭐 응애가 막 기어 다녀요. 성충 그리고 응애를 그냥 쉽게 말하면 녹여버리는 거지. 깍지벌레 알이 막 있어요. 알을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탄저, 뭐 갈반, 그 병원균 있어요.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껍질 벗기고 이렇게 막 껍질 벗기고 전정하죠. 전정. 전정을 하면 수감 면적이 가장 적을 때 그때 이제 날리지 않게 치셔야 돼요. 그 비닐에 닿으면 비닐 삭잖아요. 뭐 철 삭는다고 안 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하니까 그걸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약한 항제품을 쓰죠. 뭐 지금은 뭐 모두쌍, 뭐 유황골드, 뭐 옛날에 꾸물어서 뭐 이런 하여튼 그런 항제품을 쓰시는데 사실은 기존 석회 유황압제보다는 좀 약하죠. 보통 5도, 봄에 5도? 비중계 재가지고 봄에 5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석회 유황압제를 하면 저는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밀도를 굉장히 낮추거든요. 근데 애초에 밀도를 낮추면 생육기 들어서서 그 방제를 하기가 좀 쉽죠. 근데 초기에 밀도를 안 낮춘 상태에서 막 잎이 열집 되는데 아무리 약을 잘 친다고 해서 응애가 다 맞겠어요? 응애 다 맞는다고. 응애 직접 맞아야지 죽는데. 직접 맞아도 잘 안 죽으시죠. 그래서 싹 트기 전에 밀도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중간 약을 치더라도 잡을 수 있어요. 밀도가 많은 상태에서 잎이 막 우거지면 아무리 뭐 약을 쳐도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 SS 분무기로 응애약을 치는데 농약으로 응애를 잡는 게 아니고 SS기를 좀 세게 해가지고 그 타격으로 응애를 죽인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흠뻑 주셔야 된다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 맞진 않아요. 그러면 살아남은 응애들이 또 막 번식력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뭐 3일 간격으로 치라고 하잖아요. 3일 간격으로. 응애약은 똑같은 계통을 두 번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한 계통을 하나로 쳐야 돼요. 보면 작용기작이라고 다 아시죠? 뭐 작용기작을 그러니까 동일 작용 기작을 가진 약을 두 번 이상 치면 안 돼요. 한 번만 치세요. 동일 계통 약은 한 번만. 그 제가 병해충 방제 12 한 장, 비료 12 한 장 제가 보내드렸는데 가지고 계신가요? 네. 네, 세급 단계별로 뭐 발화전, 뭐 개화 후, 뭐 병해기, 뭐 삭색기 뭐 이렇게 해서 세급 단계별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그걸 그냥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이때쯤 이런 응애가 생기고 녹임병이 생기고 뭐 그거를 제가 기준을 잡은 거니까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교과서적인 방법.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버리지 마시고 어디 걸어놓으셔야 코팅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초기에 밀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발아 싹트기 전에 전정하고 나서 수감 면적이 가장 적을 때 껍질 좀 벗기고, 껍질 안에서 응애 많이 살고 막 그런 거, 깍지벌레도 살고 껍질 벗겨가지고 햇빛 뜨거울 때 치지 마시고 아침나절 뭐 7시, 8시 전에 그때는 이렇게 좀 덜 날리는데요. 그래서 뭐 SS 분무기 막 이런 거 말고 소형 분무기 있죠. 그거를 위에서 밑으로 날리지 않게 출력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또 답답하긴 하시겠지만 그 얌전하게 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 맞으면 알도 높고 응애도 높겠죠. 그럼 밀도가 굉장히 줄을 수 있고 그거 한 다음에는 꼭 그 분무기는 어떻게 하셔야죠? 씻어야죠. 안 그러면 부식돼요. 석회융합제를 안 쓰는 이유는 독하니까 비닐 삭고 철 삭는다고 해서 안 쓰는 거니까 분무기
석회화학제 살포한 다음에는 꼭 그 이제 씻으셔야죠. 그래서 석회화학제를 저는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너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농가를 좀 섭외를 해가지고 그 농가를 한번 이렇게 그 농가들이 한번 석회화학제 살포를 하시고 어떤지 석회 보르도액을 살포하시고 그 효과가 어떤지를 좀 이렇게 연구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서 긍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좀 막 자신 있게 제가 교육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다른 지역 가서 그 석회화학제 살포하는 농가를 봤지만 또 그걸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 왜냐하면 또 너 때문에 비닐 샀고 너 때문에 이런 게 혹시 있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병해충 방제 면에서는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책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검증된 방법이에요. 모든 책에 교과서적인 모든 책에 나온다는 거는 이건 검증된 거다. 근데 그게 이제 근데 농약방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치면 농약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그게 정착이 되면. 그래서 농약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결국 제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그쪽으로 유도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 밭에 포도 연구소를 만들어라. 내 밭이 1000평이면 한 50평, 100평 정도는 내가 공부한 새로운 기술, 내가 뭐 텔레비나 유튜브에서 본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 100평 안에 어떤 포도 100평 정도, 100평보다 크지 않는 포도 연구소를 내 포도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확장을 하고 근데 처음부터 다 따라하면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낭패 보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제 말에 좀 공감이 가시나요? 재미없는 말이지만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것들이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본이고 우리가 서울대학교 가려면 국영수를 잘해야 되죠. 포도를 잘 만들려면 이거예요. 과다착가, 지압, 저장량 축적, 수확후 낙엽전, 토양관리 철저, 또 토양분석 수확후에 꼭 해서 시비해라, 적정입도 확보해라, 12입에서 15입, 그리고 햇빛 잘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병해충 방제, 석회화학제 쓰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라. 이게 사실은 국영수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학교 가려면 국영수 못하면 못 들어가죠. 좋은 포도 만들려면 이거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좋은 포도도 못 만듭니다. 물 pH 체크하세요. 물 pH 거의 안 하시죠? 거의 안 하지. 물도 pH를 체크를 하잖아요. 아마 이 화장실 물 떠서 체크하면 7이 넘을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물 한 컵 떠가지고 pH 체크하니까 pH가 7.2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 pH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효과가 가장 좋냐 하면 5.5에서 6.5 사이는 돼야 돼요. 그래서 6점대, 6점대가 6에서 6.5대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농약의 효율이 좋다.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막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같은 경우는 센터 가면 물 pH 체크해줘요. 간단해요. 한 10초면 결과가 나오는데 물 pH가 7이 넘는다 그러면은 pH를 낮춰야 되죠. 6점대로 낮춰야 돼. 하여튼 어떻게 낮추죠? 농약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많이 해요. 그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 구연산, 뭐 빈초산, 목초에 사과식초, 약산성인 그런 슈퍼에서 다 팔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싸요 그냥. 그런 걸 타는 거예요. 보통 뭐 구연산 같은 거 이 종이컵으로 반 목초액도 마찬가지고 이 반 컵만 해도 3분의 1컵만 해도 반컵 정도만 해도 반컵 정도 덜어서 500리터 보통 많이 치시잖아요. 농약 칠 때 그것만 이렇게 넣고 해줘도 pH가 6점대로 떨어져요.
그러면 돈 안 들이고 효율을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저는 농약이 비싼 농약이 비싼 비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정 pH를 맞춰서 농약을 희석하고 지베를린도 마찬가지죠. 지베를린도 pH가 그래도 너무 높으면 안 돼요. 7 이상은 높으면 안 돼요. 6에서 6.5 정도 돼서 희석돼야지 그 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데 그건 중요하다. 그리고 입증된 책에 나오는 정보죠.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질문하신 분들 중에 화수정형 할 때 맨 끝에 이렇게 따주는 거 물어보신 분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어때요? 화수정형하고 밑에 끝에 이렇게 따져요? 안 따죠. 안 따도 돼요. 보통 수세에서 어느 정도 수세가 받쳐주면 굳이 송이 끝을 이렇게 손으로 딸 필요가 없다. 근데 너무 세력이 약해가지고 너슬포도 있죠. 그런 거는 따주세요. 왜냐하면 그 밑 끝을 따주면 양분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덜 너슬거려요. 근데 수세가 센데 따주면은 막 횡으로 퍼져, 횡으로. 그냥 그런 것들 염두해 주시고. 또 전정은 우리 캠벨 하실 때도 보면 개화 한 3일 전에 끝은 따주시죠. 그것처럼 샤인바스켓도 저는 기본적으로 끝은 따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야지 그 꽃송이 쪽으로 양분이 더 잘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어떤 책에는 또 지베를 처리 전에 안 하고 지베를 처리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뭐 끝은 치라는 책도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굳이 세력이 너무 약한데 끝순에 뭐가 있어요? 끝순에 생장점이 있고 생장점에 옥신이 있거든요. 옥신을 따내면 쭉쭉 그 포도가 정화호세성이 있기 때문에 쭉쭉 자라요. 옥신 끝을 따주면 덜 자라면서 양분이 안쪽으로 흐르면서 꽃송이나 과일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끝순을 따주는 건데, 수분 수정할 때 꽃이 필 때는 꽃 쪽으로 양분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끝순을 따주는 게 좋다. 그리고 그 2차 지베를린 처리할 때도 너무 늦게 하면 이게 지경이 이렇게 옆으로 자라가지고 횡으로 자라서 모양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처리하고 나서 보통은 10일에서 14일. 그렇죠? 근데 1차가 한 번에 다 피는 게 아니니까 끝에 기준으로 해서 대략 뭐 일주일에서 열흘 이렇게 잡아서 해야죠. 너무 긴 경우에는 한두 번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2차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너무 일찍 하면 이게 안 커요. 오그라들어.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셔서 하시고. 또 1차 지베를린 처리할 때 온도 중요하죠. 온도가 사실은 뭐 20도에서 25도 사이가 좋아요. 20도 밑으로, 뭐 17도, 18도는 괜찮겠지만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냉피해도 좀 볼 수 있어요. 지베를린을 냉장고에 딱 넣어놔요. 넣어놓고 바로 꺼내가지고 처리하면 어때요? 냉피해 입는다, 꽃송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뒀다가 온도 체크를 한번 꼭 해보세요. 그래서 1차 처리는 한 23, 4도가 제일 좋아요. 2차는 27, 8도. 그래서 물 pH라든가 물 온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비싼 돈 들여서 비싼 농약을 사고 비료를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풀멘트 더클이 물어보셨는데, 보통 더클이가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더클이가 좀 알 비대 효과가 더 좋다고 일반들 얘기하시고, 끝에 약간 홈이 이렇게 들어가죠. 껍질이 약간 두껍다고 그러고, 그래서 열반하면은 더클이 좀 비교적 더클이를 많이 쓰시고. 더클이가 4g짜리 한 봉지에 27,000원 정도 하나요? 네. 근데 풀매트는 10ml짜리 하나, 한 통. 그거 한 18,000원 정도. 이거 얼마 정도 하죠? 그거 4g짜리하고 그 풀매트 4통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네 통 사려면 돈이 한 몇만 원, 6만 원, 7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비용적인 면에서는 더 크리가 낫다. 근데 이제 풀네트를 치면 조금 이렇게 타원형으로 조금 길어지고 껍질 좀 얇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 더크리 하면 당도 안 오른다 그래가지고 뭐 풀네트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 취향이고, 섞어서 쓰는 분도 계시고, 그럼 뭐 섞어서 쳤을 때는 계란형이 된다, 모양이 예뻐진다, 뭐 그렇게 하셔서 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네바티 포도연구소에서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집집마다 우리가 지벨을 처리할 때 뭐 16리터 기준으로 한다면 뭐 지벨은 8개 타고 더 그리 한 봉 넣고 뭐 풀메트로 할 경우는 풀메트 4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준이죠. 근데 뭐 다 달라요, 농가마다. 근데 선도 농가들 보면 지벨린은 그렇게 8개까지 안 타더라고. 보면 5개, 6개 정도 타요, 16리터에.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밭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교과서에 나온 거는 기준,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병해충 12, 비료 12, 이것도 기준. 근데 내가 노하우가 없다 그러면 그냥 교과서적인 거 따라하시고, 내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내 책임하에 하는 거예요. 유튜브 누가 뭐 얘기를 한 것도 내가 책임지면 내 책임하에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노하우가 있으면. 근데 내가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걸 따라하면 안 돼요. 초보자가. 초보자들은 그냥 그 교과서적인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 하는 걸 따라하세요. 어쨌든 이건 단풍이 졌고 이건 단풍이 안 졌죠. 똑같은 날 찍은 거예요. 11월 7일 날. 근데 하여튼 어쨌든 단풍이 진 거는 잎에 있는 양분이 나무가 해수를 한 거고, 잎이 시퍼런하면 그거는 회수가 안 된 거죠. 잎이 이런 시퍼런 나무는 자꾸 질소비를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수확하고 나서 쑥쑥 크는 나무 자꾸 질소비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단풍이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등숙이 잘 된 거고, 내년도 동해를 잘 버틸 수 있고, 건조해를 잘 버틸 수 있고, 내년도 생육이 발화가 균일하고 안정된다. 제일 중요한 게 수세관리가 진짜 중요하죠. 적정 수세를 유지하는 거. 적정 수세를 유지하고 꽃눈을 잘 만들고 과일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는데, 그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저장의 양분 축적이 잘 돼야 된다. 수확 후부터 낙엽까지. 그때 뿌리가 언제 형성돼요? 한 꽃필 무렵부터 해가지고 한 2주? 그리고 수확하고 나서 가을뿌리, 봄뿌리, 가을뿌리, 개화기 무렵부터 해가지고 한 2주? 그리고 수확하고 나서 가을뿌리 생기고, 그때 가을뿌리가 잘 만들어져야지 결과적으로는 수세가 안정되고 단풍이 잘 오는 거예요. 이 나무는 너무 늦게 땄어요. 샤인인데 11월 달에 땄어요. 11월 달에. 낙엽이 언제 지죠? 부여는 낙엽 언제 졌습니까? 10월 말에? 11월? 11월까지 요번에는 좀 낙엽이 늦지 않았어요? 올해 좀 낙엽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네, 올해 좀 낙엽이 늦었던 것 같고, 너무 늦게 땄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다 싹이 났는데 여기만 안 났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늦게 따서 저장량은 축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악 안 돼서 이렇게 싹이 안 트는 거예요. 나중에는 떴어요. 이건 고목인데 여기 밑에 강이 있거든요. 강이 있으면 바람이 세죠. 바람이 세면은 나무가 건조해져요. 근데 고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장량은 축적도 안 됐고 뿌리도 좀 약해졌겠죠, 고목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동해라고 생각하지만 한 2월 정도 가면 건조해가 더 많아요. 나무가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온포도 같은 거
강원포도 재배하시는 분들은 싹 트기 전에 물을 막 줘요. 습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건조하지 않아서 싹이 잘 트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바로 강이 있으니까 바람이 얼마나 불겠어요. 그러면 증상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나무가 건조해서 이렇게 건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겨울에 이렇게 싹이 안 나고 나무가 마르니까 동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건조 피해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과다 착과하면 포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양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가 일찍 늙어요. 비로 많이 줘도 나무가 일찍 늙고. 그래서 지금 샤인마스켓 6년 정도 이렇게 6년 7년 됐으면 나무가 막 일찍 늙어가지고, 왜냐하면 초기에 너무 막 가온하고 초기에 비료 너무 많이 주고 막 그래가지고 나무가 늙었어요. 일찍 늙어가지고 조로 그냥 잎이 막 떨어내가지고 막 떨어져요. 생리장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무 그 갱신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여튼 비료를 많이 줬을 때는 뿌리 생장이 발달되지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5kg, 제곱미터당 0.5kg 보면 비료를 적게 줘야지 뿌리 발달이 잘 된다. 비료 너무 많이 주면 비료 발달이, 뿌리 발달이 안 돼요. 이거 뭔지 아세요? 충랑, 아까 충랑 하시는 분 계셨죠? 충랑이에요, 충랑. 근데 이 밭이 옆에 논이 있어요. 그 배수가 엄청 안 돼. 물이 막 고여요. 그래서 두둑을 쌓았고, 이 가지가 겨순을 막, 겨순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본잎이 충분히 12매 이상 확보가 되면 겨순은 다 굳이 뭐, 제거를 해도 괜찮죠. 햇빛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겨순을 하나도 안 쳐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햇빛이 살균 역할도 하거든요. 습한 상태에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허옇게 되는 거예요. 허옇게. 이게 흰가루일까요? 유사흰가루일까요? 이거 유사흰가루인데 흰얼룩이라고도 하고, 이거 거기 분났다고 막 우기시는 분도 계세요. 분은 보면 딱 보면 예뻐요. 곱고. 이 얼룩은, 흰얼룩은 거칠거칠해요. 이런 거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습하지 않게 해야 되죠. 여기 너무 습해. 그 어떤 경우에는 한풍기 다 있으신가요? 한풍기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하면 그래도 공기가 순환이 되니까.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수란팬, 방열 수란팬 같은 게 필수예요. 방열 수란팬 뭔지 아세요? 열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그 바람도 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여튼 너무 습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양제를 많이 치잖아요. 복합비료 같은 거 영양제 많이 치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게 더 심해져요. 그게 어떤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디페로코나졸 있어요. 저기 푸르겐이라고 그런 걸 막 치세요. 서너 번 치시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봉지 싸는 농가에서 봉지 싸고 나서 석회보루도 얘기죠. 그거를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두세 번, 한두 번이라도 치면 이런 데 효과가 있죠. 흰가루나 이런 흰얼룩 계통의 그 균을 잡는 데는 석회보루도 얘기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농가들하고 석회보루도 얘기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석회보루도 얘기 부담되시면 이제 푸르겐이나 이런 거, 디페로코나졸, 이런 푸르겐 수화제, 요즘 다 수화제더라고. 수화제로 이렇게 치시면 좀 덜할 거예요. 그리고 발생이 됐으면 사실은 그 균이 잠복해 있어요. 잠복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석회융합제를 발화전에 치면 이런 균들도 탄저균, 갈바항균, 뭐 흰가루 균 포함해서 다 없앨 수 있거든요. 뭐 응애, 뭐
깍지벌레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석회보루도액이 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죠. 잘못 치면 비닐 사그니까. 이거 혹시 있으세요? 토양 환경 측정기인데 이거 있으신 분? 요게 토양 온도예요. 요게 EC, 요게 습도. 근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만 안 크더라고. 그래서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토양 온도 26도면 어때요? 괜찮아요? 토양 온도? 광합성은 우리가 오? 광합성은 한 30도까지는 그냥 괜찮죠. 한 25도 정도가 광합성을 제일 효율성이 23도, 25도, 26도 이 정도가 광합성하는데 좋은 온도고 30도까지도 그냥 해요. 근데 35도, 40도 맞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온 피해 입죠. 입 타고. 그러니까 땅 온도도 비슷한 것 같아. 땅 온도도 우리 이제 지역에서는 가온 재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교육할 때 지원계 이렇게 드려요. 잘 하시는 분들, 잘 대답하시는 분들. 지원계 왜 드리냐? 지온이 중요하니까. 근데 지온이 보통 13도 정도 됐을 때 가온 들어가요. 그때 체중 온도 세팅하고 지온이 10도가 안 됐을 때 8도, 9도, 7도 이럴 때 들어가면 사실 질소 위주로 흡수를 하고 잘 빨아먹지 못해요, 물도. 그래서 눈이 고사할 수 있으니까 막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전에도 뿌려주고 메리트청 처리한 다음에도 뿌려주고. 메리트청 아세요? 네. 수면타파제 그거 처리한 다음에도 막 물 뿌려주고 그래요, 한 일주일 있다. 왜냐하면 눈이 고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화 전에는 나무가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양온도 26도 정도 괜찮죠? 이거 그리고 또 여름이에요. 그리고 EC가 뭐죠? 전기전도도. 비료가 땅속에 얼마나 있는지. 비료가 땅속에 많으면 전기 흐름이 높아져서 이제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2.0 이하로 관리를 해주라고 그러죠. 근데 노지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데 사실 사우스에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비료가 안 빠지니까. 근데 그래도 농사 잘 지신 분들은 2.3m로 관리를 해주셔요. 근데 막 5, 10, 15 막 넘어가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10 넘어가면 생리장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전기전도도는 지금 기간이면 2m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근데 1.19죠. 하우스인데. 그러니까 높지 않은 거예요. 습도가 높죠. 습이 물이 잘 안 빠져요. 배수가 잘 안 돼. 근데 배수가 정말 중요하죠. 배수가 잘 돼야지 뿌리도 숨을 쉬고. 포도 뿌리 끝에 호흡 기간이 있대요. 그래서 뿌리도 숨을 쉬고 그 물도 밑에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숨이 너무 높으니까 뿌리가 제대로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배수가 안 되면 나무가 뿌리가 굉장히 약해져요. 심한 경우 막 배수가 너무 안 돼서 논토양이 있죠. 막 진흙만 팍팍하게 있으면은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하죠, 뿌리가. 그래서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떼알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떼알 구조로. 이따 그림으로 설명이 될게요. 떼알 구조로 만들어야지 양수분 보유력, 양분 수분 보유력, 그 배수가 잘 된다. 하우스 같은 경우 비가림도 마찬가지지만 배수가 안 되면 유공간 묻어줘야 돼요. 그래서 유공간 그 하우스 같은 경우는 포도나무 밑에다가 한 60cm, 70cm 그 사이 그 밑에 하시는 분도 많고, 한 뭐 직경 15cm짜리 아니면 10cm짜리 양쪽으로 두 개.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별히 그 배수가 안 되는 지역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비가림 같은 경우는 하우스 사이사이에 비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쪽, 그래서 그 하우스, 이쪽 비가림 하우스, 이쪽 비가림 하우스, 그 사이에다 이렇게 묻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야지 이제 배수가 잘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쪽, 여기가 아마 배수가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유공간 묻어주는 게 좋죠. 나무 심기 전에 유공간 묻기는 쉬운데, 그래서 신규 재식할 때는 제가 교육 때에도 많이 말씀드려서 그런지 요즘 새로운 품종 많이 심으시더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유공간 다 묻으시더라고, 밑에다가. 묻으시고, 유공간 밑에 묻으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어쨌든 물이 안 빠지면 유공간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뭐 두둑을 높게 싸든가. 그렇죠. 이렇게. 이게 막 흙 알갱이가 막 뭉쳐져 있는 거. 요게 때알 구조예요. 그럼 여기 틈이 생기죠. 그럼 산소도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면 뿌리가 숨을 잘 쉴 수 있고, 틈이 있으니까 배수도 잘 되고. 요 때알 구조에 수분도, 수분은 이런 코달 구조에 비해서 뭐 한 5배? 양분은 뭐 20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양수분 보유력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거예요. 조금 물이 부족해도 여기서 수분, 이 안에 수분을 가지고 있는 수분을 밖으로 이제 보내주면 되는 거고, 양분이 부족해도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보내주면 돼요. 그 양분을 너무 많이 넣고 수분을,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여기서 또 흡수를 해요. 모자랄 때는 이 때알 구조 흙알갱이에서 보내주고, 너무 많아도 흡수를 하고, 그러면 토양이 안정적이다. 토양이 안정적이면 뭐가 없죠? 열과가 없습니다. 열과. 알속히 빨래하면 열과가 없고, 이 때알 구조를 만들어주면 열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양의 변화가, 수분 변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분 변화가 없는 거죠. 안정적으로 토양이 유지되니까, 토양 조건이 유지되니까. 그런데 진흙, 이게 진흙처럼 작은 흙 알갱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산소도 안 들어가고 배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뿌리 다 지식하죠. 다 죽죠. 그래서 유기물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유기물을 투입을 해서 흙 알갱이들을 막 모아줘가지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유기물이에요. 그 유기물 안에는 좋은 성분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어서, 우리가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뭐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잖아요. 질소, 인산, 뭐, 가리, 마그네슘. 그래서 서로 간에 균형이 안 맞으면 서로 간에 수분 흡수, 서로 간에 이제 뭐죠?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리를 너무 많이 주면 마그네슘 흡수가 안 되고, 마그네슘 너무 많이 주면 가리 흡수가 안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런 유기물들은 적정하게 지들이 다 알아서 균형된 영양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죠. 토양이 그 사양토가 좋다고 하죠. 모래질 토양이 한 뭐 예를 들어 한 60% 정도 있고, 뭐 작은 가는 미사 가는 모래도 어느 정도 있고, 진흙 점토질도 어느 정도 있고, 골고루 좀 적당히 섞여 있을 때 그런 걸 사양토라고 하는데, 이제 사양토 정도가 좋다고 그러죠. 근데 모래땅일 때는 어때요? 모래땅일 때는 물이 잘 빠져요? 진흙일 때는 잘 안 빠지죠. 어떤 분들 진흙에다가 그 객토한다고 황토를 진흙에다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딱딱하게 굳어요. 모래는 황토 섞으면 괜찮을 거예요. 모래땅에는 약간 진흙땅 점질토를 좀 섞어도 되고, 황토 같은 경우는 점질토하고 이런 거 섞으면 안 되죠. 모래땅하고 섞으면 괜찮겠지만. 그리고 이 모래땅은 스프링클러를 좀 틀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물이 잘 빠지니까.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막 물이 막 사방으로 퍼지죠. 근데 진흙, 이 논땅에
진흙방에 스프링클러 틀으면 침투가 잘 안 돼요, 밑으로. 그냥 흥건히 흘러요. 근데 모래땅은 스프링클러 막 틀어도 쫙 퍼지고 밑으로 빠지죠. 그리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점적 가수를 많이 쓰세요? 스프링클러를 많이 쓰세요? 점적. 네, 점적이 좀 효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점적이 더 좀 효율이 있고 좀 깊이 관수가 물이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래땅은 어차피 잘 들어가니까 스프링클러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사양토 이상에서는 점적 관수가 좀 효율이 있고 그 가끔 또 스프링클러를 또 쓰기도 해야 되니까 두 개를 다 쓰시는 게 있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물을 얼마나 많이 주는 내가 물을 얼마나 주는지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 뭐 대충 시간으로 하시나요 말이? 두 시간 주고 세 시간 주고 하여튼 그 책에 보면 뭐 발화 전에 30ml를 줘라 40ml를 줘라 뭐 개화 전에는 뭐 개화 전에는 물을 끊는 게 좋죠. 어때요? 개화 전에 물 많이 주세요? 어떤 분들은 꼭 수분 수정이 잘 되게 하려면 물을 많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적 호수도 20cm짜리 있고 간격이 뭐 30cm짜리 있고 40cm짜리 뭐 50cm짜리 뭐 이렇게 있나요? 좀 하여튼 좁은 게 한 20cm 정도 되고 넓은 게 한 4, 50cm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래땅이 많은 모래땅인 경우에는 조금 좁은 게 좋아요. 점적 가면서 근데 이제 너무 점질토인데 좁으면 막 흘러 이렇게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 땅이 모래땅이냐 진흙땅이냐에 따라 가지고 점적 호수 이 간격도 모래땅이면은 조금 좁아도 되고 진땅이면 좀 넓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토양 환경이나 나무에 맞게끔 다 다른 거예요. 내 나무가 수세가 엄청 세면 집소비를 주지 않죠. 인삼가지나 뭐 이런 거 줘요. 그래서 발화하고 나서 슥슥 흐르는 게 좋아요. 발화 슥슥 흐르는 게 좋아요. 저장 양분 축적으로 흐른 시기가 잎이 6매, 7매까지는 가을에 축적한 저장 양분을 써서 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기에 너무 웃자라 버리면 빨리 크면 저장 양분 소모가 많고 예, 나중에 그 4월 달에 온도 영하로 내려가면 냉해도 많이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따 설명드리고 아까 전기전도도 이씨가 높으면 뭐라고 그랬죠? 비료가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씨가 높아요. 비료가 많아요 땅에. 그러면 뿌리 농도보다 더 높아. 그럼 뿌리에 있는 물과 양분이 빠져나오죠. 우리가 저기 김장할 때 소금물에다가 배추 절이죠. 소금물 잔뜩 넣으면은 그 농도가 그 소금물 농도가 엄청 높죠. 그러면 배추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쵸? 많이 해보셨죠? 그것처럼 이씨가 너무 높아서 피로기가 너무 많을 때 토양 농도가 너무 높을 때 이걸 염두집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뿌리에서 양수분이 빠져나가서 나무가 어떻게 된다? 나무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포도밭이 캠벨인데 pH는 8.2 EC는 10이 훨씬 넘어 15인가? 13인가? 그러면 이 땅은 어때요? 이 토양은? 비료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뿌리가 빨아먹을 수 있어요? 토양에 있는 양수분을? 못 빨아먹는 거 뺏겨요. 그래서 잎이 이렇게 된 거예요. 누렇게. 이건 비료기를 빼야죠. 비료기를 어떻게 빼죠? 뭐 물 줘서 뺀다, 뭐 객토를 해야 사실 객토를. 객토 아니면 이 정도, 이 정도면은 힘들죠. 객토 하나. 물 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그 비료기를 뺄 수 있는 수준 넘어선 것 같아요. 더 심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더 심할 경우에 하얗게 이렇게 올라와요.
염류직적이에요 이게. 염류직적이 약하면 생리장애가 일어나고 진짜 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무가 말라 죽어요. 그래서 이거 사진 제가 하도 저기 교육 때 많이 써가지고 좀 너무 뺐는데 사실 이 사진 다음에 나무 죽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자료에는 없는데 이 정도 되면 나무가 말라 죽어요. 왜냐하면 양수분을 다 뺏기거든. 땅은 막 이게 염분이 올라와가지고 하얗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는 뭐 방법이 없죠. 땅을 확 뒤집고 포크레인을 확 뒤집고 객토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거 많이 토양 분석 수확 후에는 뭘 하라고요? 토양 검정을 꼭 해라. 이거 한번 볼까요? 전기전도도 10 비가림이니까 이 못해도 3m로 관리를 하셔야죠. 이게 1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게 좀 이분이 욕심을 좀 많이 부린 분들은 이게 다 높아요. 이게 적정치인데 보통 많이 넣거든요. 비료든 뭐 퇴비든 많이 넣다 보니까 좀 높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염류집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특히 하우스에서 안 빠지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난다. 아무리 좋은 뭐 퇴비, 아무리 좋은 퇴비, 아무리 좋은 비료라도 너무 많으면 탈이 난다. 그게 염류집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적정한 게 좋아요. 적정한 게. 조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게 병원 안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분실을 하고 물도 조금 간격을 좁혀주는 대신에 양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한 번에 사람도 한 번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소화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나중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비료도 한 번에 많이 주고 물도 한 번에 많이 주고 그거보다는 꾸준하게 적당량을 주는 게 중요하죠. 이게 나무 껍질, 미강 이런 것들이 그거예요. 유기물. 그래서 염류집적된 토양에는 비료기가 적은 유기물이 많은 퇴비보다 좋다. 그러니까 막 닭똥, 돼지똥 막 이런 거 너무 많은 것보다는 나무 껍질, 톱밥, 뭐 미강 이런 유기물들이 많은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비료보다는 유기물이. 근데 유기물이 뭐죠? 유기물이 그냥 원래 생명체였던 것들, 그래서 식물성 유기물, 동물성 유기물 하죠. 나무 껍질, 벽, 왕겨, 뭐 톱밥 이런 것들 다 식물성 유기물이고. 동물성 유기물은 뭐 생선 뭐 이런 거 많이 뭐 뭐야 광어플러스 뭐 이런 게 다 동물성 유기물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 구조를 때알 구조를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양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광어플러스가 좀 비싼데 많이들 쓰시더라고. 광어플러스 많이 쓰세요. 그래서 토양을 잘 만들려면 배수가 잘 되고. 그래서 모래가 적당히 섞여있는 사양토가 좋고 답전한 가원, 논이었던 땅은 반드시 배수시설이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집이나 퇴비 같은 유기물을 좀 투입을 해야 되고 다시 그 심을 거면 포크레인으로 한 1m 깊이로 확 땅을 뒤집은 다음에 그 뭐 유기물 넣고 퇴비 넣고 뭐 비료 좀 넣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석회도 넣고 해서 트랙터로 깊게 갈아버리는 게 좋죠. 그런 상태에서 좀 있다가 가을에 그렇게 해놓고 봄에 뭐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죠. 포도농사를 잘 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좋은 나무를 사는 것, 묘목을 사는 것과 토양을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샤인머스켓은 pH 한 7 정도가 좋죠. 그러려면 석회, 마그네슘, 칼리 이런 것들이 적당히 있어야 되고. 석회는 뭐 하세요? 뭐 보면 우리 소석회, 또 고토석회, 그리고 또 뭐야 폐화석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뭐를 좀 많이 쓰세요? 예, 고토석회에는 마그네슘까지 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폐화석은 불껍질 뭐 100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가지고 가루로 만든 건데 구토석회는 천연 칼슘. 그래서 칼슘 함유량이 제일 적은 게 폐화석. 그 다음에 폐화석의 한 칼슘 함유량이 한 40% 정도. 구토석회는 53% 정도. 소석회는 60%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분일수록 소석회를 쓰시더라고. 그리고 느긋한 분들은 폐화석. 폐화석에는 미네랄 같은 것도 들어있고 어떤 유기물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것들이 고토석회. 그래서 고토석회, 폐화석, 뭐 이렇게 뭐 소석회 이렇게 섞어서 번갈아가면서 하셔도 되고. 하여튼 칼슘 함유량이 제일 많은 거는 소석회가 제일 많다. 하여튼 비료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정시기. 그래서 전기전도도 EC를 2 밑으로 유지를 해라. 킬레이티제도 요새 많이 써요. 킬레이티제. 킬레이티제가 뿌리에서 뭘 빨아먹어야 되는데 잘 못 빨아먹어. 그럼 빨아먹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이해하면. 그래서 킬레이티제를 써서 비료기가 많은 염류집적된 토양을 뿌리가 잘 빨아먹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형 부분을 한 건데 혹시 이걸 모르셔도 되는데 가운데 하우스는 필요 없으시죠? 하우스 재료 필요해요? 뭐 하우스 하시는 거예요? 어? 불 떼세요? 어 진짜로? 아까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불 언제부터 떼세요? 좀 더 있어야 돼요. 2월 초쯤. 2월 달에? 지금 저희 지역에서 제일 빨리 불을 떼시는 분은 1월 5부터 1월 5일 정도부터 뗐어요. 하우스는 12월 달에 내리고. 그거 이따 제가 2월 달에 불 떼세요? 네. 체조 온도 몇 도부터 시작하시죠? 지온이 14도 이상 올라갔어요. 지온이 14도? 네. 잘하시네. 지온이 14도 정도 됐을 때는 칼슘도 흡수를 해요. 한 16도 정도 돼야지 인산도 흡수하고 그래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세가 약화되는 게 좀 덜하죠? 네. 그러면 보통 가온 재배를 하시는 거네요. 이 정도? 가온을 6월 중에 하는 거? 8월에 출하하세요? 네. 돈 그때 가격 좋잖아요. 그죠? 좀 빨리. 8월 정도는 출하를 하시고. 메리트청 처리하세요? 네. 1대1로? 네. 두 번 처리하세요? 한 번 처리하세요? 두 번. 잘 하시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메리트청은 가온하기 전에 하세요? 가온한 다음에 하세요? 가온한 다음에. 가온하기 전에 하시는 분도 있고, 가온한 후에 하시는 분도 있고, 가온 하고 나서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석회질소 델라웨어인가 그런 거는 12월 달에부터 불 떼거든요. 근데 그 석회질소 하시는 분 석회질소는 별로 없고 저희 지역에서는 유한으로 좀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숙기 촉진 효과가 가장 좋은 게 석회질소, 그 다음에 메리트청, 그 다음에 이제 유한 정도. 근데 이게 사실 그게 다 질소 성분이에요. 메리트청도 보면 초산태 질소, 지산태 질소인가? 요거 3.5%씩 들어가지고 눈에다가 질소를 묻혀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싹이 잘 터요. 그리고 메리트청 처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습도가 높게. 제가 아까 습도에 드렸죠? 잘 드렸네. 그리고 처리한 다음에도 한 며칠 후,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물 막 물 뿌려주다가 아니 스프링클러 유인선 네, 위에다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네. 스프링클러 한 20분씩 돌려주고 그러죠? 네. 그렇게 잘 하시네. 이게 가온 재배하시는 분들의 필요한 건데 하우스를 내려요. 피공을 한 다음에 그 가온하기 이제 가온하기 전에 하우스를 한 2, 3주 전에 내려요. 한 20일 전에. 그러면 처음에 가온할 때 보통 5도 세팅 많이 하죠. 처음에 좀
피복한 다음에 물을 많이 주세요. 피복 하우스 내린 다음에 물 많이 주시고 흠뻑 주시고 그리고 너무 자주 주시면 토양이 안 올라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가온한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1주차는 5도, 7도, 가온 제3주에서 발화할 때쯤 10도. 그래서 제가 교육 오기 전에 그 농가한테 금요일날 제가 갔었고 어제 가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갔고 전화만 했어요. 체조온도 몇 도 세팅하셨냐고 물어보니까 10도 세팅하셨어요. 습도는 몇 프로? 이 발화 전에는 90%죠. 그리고 발화 싹트고 나서는 40%. 이 지금 이 교실 정도보다도 교실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게 습도를 여기가 23년도 1월 25일인가? 이 농가는 한 그 1월 초에 불 떼기 시작해서 한 20일 정도 지난 상태죠. 조금 있으면 싹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물방울 막 맺혀있죠. 되게 습하죠. 이게 90%예요. 우리 이 교실 정도가 40%. 여기 똑같은 여기 이 밭이에요. 이 밭에 같은 날 1월 26일이죠. 똑같은 최고온도 18도, 최저온도 7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발하기 전에 아까 90%였죠. 물이 막 물방울 맺혔죠. 천창 커튼에. 최저온도 몇 도였죠? 아까 7도였죠. 여기 7도잖아요. 7도. 그 최고온도 몇 도였죠? 28도인가 27도였죠.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발화하고 나서는 온도를 더 내려주셔야 돼. 그리고 습도를 내려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30도가 넘고 물을 잔뜩 줘가지고 습도가 90% 되면 어떻게 돼요? 싹이 텄는데. 어떻게 되냐? 또 이게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돼, 이렇게. 마디가 그림이라 그런데 마디가 30cm가 넘어요. 싹이 튼 다음에는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안 되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습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엄청 웃잖아요. 이게 마디가 30cm가 넘는다고. 물을 줄여주고 습을 낮춰주고 온도를 내려줘야 돼요. 28도 밑으로. 여기 보면 습이 엄청 높죠? 다른 건 괜찮은데 토양 온도는 한 20. 토양 이건 제가 왜 꼽아놨냐면 지온계인데 한 20도더라고. 제가 재보니까 한 20도 비슷하더라고. 습도가 너무 많고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거기다 또 질소비로 많이 주잖아요. 그럼 엄청 웃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진 그리고 과립비대가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당도가 안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육 초기에 도장하지 않게, 웃자라지 않게 좀 물을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온도도 좀 너무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28도, 25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개화기가 가까워지면 좀 물을 줄여주셔야 돼요. 물을 끊어준다고 그러죠. 길면 3주. 짧으면 1주, 보통 1주 내지 2주는 물을 줄여준다, 아니면 끊어준다. 그래서 이게 도장하지 않게 또 끝은 질러주죠. 옥신 따내주죠. 도장하지 않게.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빨리 달릴 때는 빨리 달려야 되고 적게 달릴 때는 느린 속도로 달릴 때는 느린 속도로 달려야 되는데 개화 전해가 느린 속도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줄여주고 끝수를 질러주고 어떤 분들은 뭐 그거 뭐죠? 그 나왕이라고 하세요? 네. 그 일종의 생장 억제제인데 그것만 이렇게 뿌려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말아요. 어떤 분들 인삼가리를 하는 뭐 어떤 분들 잎이 한 5매 됐을 때 뿌려줘요. 왜?
도장하지 말라고. 마디 간격이 길어지지 말라고. 마디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죠? 마디 간격이 막 여기는 사실 30cm 돼요. 15cm 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다 넘죠. 볏짚으로 쌓는 게, 볏짚으로 주방 부위를 쌓는 게 가장 동해나 건조의 방지에 좋습니다. 온도 편차 가장 적어요. 그 다음에 뭐 신문지 뭐 이 정도. 온도가 추울 때 저번 주인가? 마이너스 11도, 12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샤인마스크에서 동해 시작된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죠. 근데 한 마이너스,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도 이상 떨어지면 닫아놓고 그 밑은 열어놔요. 그리고 눈 올 때는 사실은 그렇죠.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열어놔요. 그래야지 눈비 맞아야 돼요. 전정 언제쯤 하세요? 비가림 하시는 분들? 지금 전정을 너무, 그러니까 가온 재배 하시는 분들은 일찍 재배를 시작해야 되니까 12월 달에도 뭐 전정을 하고 그러지만 너무 일찍 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일찍 하면 나무가 건조해지니까 뭐 2월 달에 하시면 돼요. 2월 달에. 지금 이 정도에 하거나 다음 주에 하거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발화가, 신초가 균이라고. 그, 이게 전정할 때, 전정 부위죠? 전정할 때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11mm 정도? 그 정도 되면 적정한 거예요. 너무 두꺼우면, 이 발화가 잘 안 돼요. 저기, 꽃도 안 좋고. 그러니까, 샤인마스켓은 11mm에서 13mm. 그러니까 조금 굵은 볼펜 굵기 정도? 캔벨은 8mm에서 10mm 그냥 볼펜 두께 정도 그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적정. 이게 추결물 주머니 이제 쓰시는데 추결물 주머니를 쓰면 낮온도가 좀 내려가요. 몇 도 내려가고 3, 4도 5, 6도.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추결물 주머니를 엄청 많이 넣으신 분이 있고 저희 지역은 그 70cm짜리 폭에 고래 하나씩 넣든가 아니면 50cm짜리 두 개 넣든가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한 바닥 면적이 60% 넣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근데 하여튼 바깥쪽에 아무래도 온도가 낮죠. 하우스 바깥쪽으로. 거기는 좀 50cm짜리 두 개 넣든지 70cm짜리 두 개 넣든지 더 보강을 해줘야 되고 가운데 쪽은 하나씩 넣어도 온도가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보온이 되니까 가운데 쪽은 좀 덜 넣어줘도 되겠죠. 바깥쪽을 좀 신경 써야죠. 바깥쪽 온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하우스가 엄청 긴데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생육 차이가 많이 나요. 안쪽은 쑥쑥 자랐는데 아니다. 안쪽은 쑥쑥 자랐는데 이 안쪽은 막 자랐어요. 싹이 났는데 바깥쪽은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방열순환 팬이라고 있어요. 그걸 막 계속 돌려주면 좀 싹이 균일하게 나요. 그래서 싹틀 무렵에 그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순환 팬을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그럼 발화가 구른데 그게 없으면 하우스가 길면 온도 편차가 나서 온도가 좀 높은 곳은 싹이 빨리 자라고 온도가 낮은 곳은 싹이 덜 자라거든요. 그래서 생육을 균일하게 하려면 이렇게 수납팬을 돌려줘라. 이게 방열 수납팬이에요. 가동을 계속 발화를 균일하게 하려면 요 가동을 계속 해주시고 요거는 요게 보통 보면은 이 주간 나무를 심고 주간부에서 한 30cm 정도 이 1차 유인선 30cm 정도 위로 올라갔을 때 5cm 유인선 밑 5cm를 자르고 양쪽으로 받는 거잖아요. 위를 잘랐어. 모양이 기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질소비를 너무 많이 주고 온도가 너무 높고 물 너무 많이 주면 못 자란다. 이것 저는 중요하다고 보죠. 묘목을 품종과 대목이 확실해야 된다. 병해충 피해가 없는 못 자라지 않고 마디가 짧은 묘목을 사야 된다. 잔뿌리가 많아야 된다. 이런 것들 묘목을 잘 구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이제 나무 심을 때
한 6시간 이상 담가두면 좋은데 1시간 정도 담가두고 심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가림을 막아서 그 미니하우스 형태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온풍기가 없으면 비닐을 언제 내리죠? 한 3월 10일 넘어서 내리시고 2월 달에 그 일찍 내리면 4월 달에 냉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때 싹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한 번에 뭐 3m로 심었으면 한 번에 막 4m씩 받는 것도 좋지만 좀 2년에 걸쳐서 양쪽으로 1m씩 해서 2년에 걸쳐서 수형을 구상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꽃뿌리 화관이 미탈락 됐을 때는 꽃 피기 전에 물을 좀 줄여주시고 그 인삼가리 계통에 그 영양제 있어요. 저희는 그거 많이 쓰는데 불이요. 뭐 다른 것들도 있고 다른 뭐 인삼가리 계통에 영양제도 있고 순수한 인삼가리를 넣어주시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인삼가리나 붕소 그래서 뭐 불이요나 인삼가리 섞어서 옆면 살펴주시면 좀 꽃이 잘 핀다고 그래요. 그 제가 나눠드린 그 12처방이 있습니다. 이 바깥쪽이 추워서 맹해를 입은 거예요. 4월 20일 날. 그래서 알이 작아요. 안쪽은 알이 좀 큰데 바깥쪽은 좀 알이 작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베를린 처리하다가 남은 용액 냉장고에 넣다가 바로 처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약간 냉해를 입어요. 보시면 이것도 약간 냉해를 입은 거고 이렇게 이렇게 지베를린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지베를린 처리를 했더니 약간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변했어요. 지베를린 처리하기 전에 지베를린 용액 온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한 20도 가까이 될 수 있게끔 근두암 종병 그 묘목을 구입해서 샀는데 근두암 종병 걸리는 것들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이건 약도 없어요. 흙을 그냥 바꿔야 돼요. 제삐곰팡이병 그 스트레프토마이신이랑 같이 섞어서 치는 경우도 많고 1, 2차 때 섞어서 치시는 분들 또 있더라고. 근데 단용으로 치는 게 제일 효과는 좋죠. 스트레프토마이신 처리할 때 이거 섞어 쓰세요. 제삐곰팡이약 여기 냉해 피해 4월 달에 냉해 피해 입은 건데 샤인마스켓인데 이만큼 싹이 나왔는데 다 절단. 냉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나무를 좀 튼튼하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생육 초기에 도장하지 않게끔.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스프링클러로 막 새벽 4시부터 해 뜰 때까지 물을 막 틀어주라고 그러죠. 그럼 잠열이 생겨서 냉해가 좀 덜하니까. 화범나방 피해. 예전에는 이렇게 주간부를 다 따줬는데 요즘은 여기 그냥 붙여놔요. 그게 더 뿌리가 활착하는데 뿌리가 뻗는데 더 좋다고 합니다. 이게 삼절적 심한 건데 이게 축가 현상. 물이 모자라면 과일에 있는 포도에 있는 물을 뺏어가요. 병에기 전에 갈변 없으면 흰색 봉지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흰색 봉지를 씌우면 갈변이 생길까봐 녹색 봉지를 씌우는 거예요. 흰색 봉지를 씌우면 당도 상승하는 데는 더 유리하죠. 갈변이 생길 우려가 있고 우방 맞은 거 타이백 제가 실험한 건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초생재배 자옥 이때쯤 뭐 박폐하시는 분들 있어요. 색이 오기 시작할 때 원래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거고 1월 달에 심었는데 3월 달에 심었는데 8월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8월 이쯤 되면 이 주지 끝을 한번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나무가 일찍 늙어서 그래요. 나무가 너무 과비하고 그래서 일찍 늙으면 이렇게 돼요. 요 정도 보통 이제 갈색이 되면 이제 당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샤인 1년차에 너무 잘 자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막 잘 자랐다고 엄청 1m 이상 컸더라고. 이렇게 쑥쑥 잘 큰 게 1년차 때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잘 안 큰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뿌리가 이거는
뿌리가 잘 뻗는 게 중요하지 위 신초가 쑥 잘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겨수 잘라줘야 되는데 햇빛이 안 들어갈 정도로 햇빛이 안 들어와서 눈컴컴해요. 그럼 광합성을 못하죠. 여기는 하여튼 범람이 됐는데 7월달이나 8월달에 범람이 됐는데 이 물의 배수는 잘 돼요. 물이 넘친 이 바깥 부분이 굉장히 잎도 좋고 나중에 당도도 빨리 올랐대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할 때도 있다. 가전정은 낙엽 진흙에 하세요. 가전정은 이 응애 거미줄이 이렇게 있죠.